네, 안녕하세요. 삽질 없이 쉽게 따라하는 윈도우 개발 환경 셋업입니다. 제일 먼저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서 시작해야 될 것은 탐색기부터입니다. 네, 지금 파일이 있는데 확장자가 안 보이죠? 확장자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기 옵션에서 표시하고 파일 확장명 이것을 체크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 홈 디렉토리를 여기 즐겨찾기 탐색기에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 들어가서 사용자 들어가고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을 즐겨찾기에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이렇게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할 것은 보기에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숨긴 항목, 이것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앱 데이터라고 보이죠? 이렇게 숨겨진 폴더도 보여지는 것이 개발용 노트북 셋업을 하기에 필요한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확장자 보이고, 그 다음에 숨긴 폴더 보이고, 그 다음에 탐색기하고, 커맨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예, 앱데이터 여기 들어가서 CMD라고 입력을 해주면, 예, 그 폴더로 코멘트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DIR로 이렇게 보면, CD, 로컬 이렇게 들어가고요. 탭키를 치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익스플로러 하고 한칸 띄고, 이렇게 하면 현지 디렉토리, 두개 찍으면 상위 디렉토리입니다. 이렇게 열면 해당 폴더에 탐색기가 열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건 먼저 알아봤습니다.